저도 이제 사춘기 때 막 그때는 좀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사고 싶고 이런 게 많잖아요. 네. 저 사실 이거를 엄마한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네. 엄마가 굉장히 아끼시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예. 시계가 있었어요. 그 시계를 제가 그래서 저도 그냥 어린 마음에 정말 철이 없었죠. 네.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엄마한테도 단 하나밖에 없는 시계. 네네네. 그... 정말 저도 미쳤었죠.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뭐 아니요 알고 그랬을 거예요. 예. 분명히 알았어요. 그래서 그게 압구정동에 예. 가면 그 중고 명품 예. 가게 있잖아요. 예. 거기 가서 그 시계를 팔았더니 한 반값 정도를 쳐주더라고요. 한 250 정도를. 그거를 팔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예. 막 그랬는데 예. 엄마가 그 이후에 밤마다 정말 도둑이 들어와서 시계를 훔쳐가는 악몽을 꾸시고 예.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잠에서 깨어나시는 몇 년 동안 좀 그때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. 근데 분명히 우리 집에는 이런 걸 가져갈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네. 이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, 정확한 물증이 없는 거예요. 네.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.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? 네. 오늘 녹화 끝나면 네. 미리 얘기하시죠.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부모님 지갑이나 손 한 번 대지 않나요? 네? 안 네. 되셨어요? 저요? 네. 예 됐는데 500만 원 상당은 없었어요. 네 그렇게 자기를 일만 하지 마세요. 우리는 보통 뭐 엄마가 예를 들어서 35,600원이 있으면 2,600원 정도 꺼내가지고 맞아, 엄마가 맞아. 저 돈의 차액을 알까 말까 정도지 맞아 맞아 500만 원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가서 압구정동 가서 처분을 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이제 뭐 돈 버시니까 더 네네. 좋은 시계 사드리면 되죠.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네. 더 좋은 것도 많이 해드렸지만 네. 그때는 제가 정말 정말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. 어머니.